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비만, 소아 비만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뭐 어떻게 보면 최근도 아니고 이런 이게 이슈가 된 지 꽤 됐죠. Childhood obesity levels continue to rise. 그런데 계속해서 어린이 비만의 문제가 이제 이것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 수준이. 볼까요? Obesity is well known to be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poor health, the cause of many chronic conditions, and even early mortality. 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비만이라는 거는 그냥 뭐 외형상 어떻다 이걸 떠나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그 건강, 안 좋은 건강, 열악한 건강 상태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를 받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많은 만성질환이 되겠죠. 만성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수명이 일찍 끝나는 그러한 원인이 바로 비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However, new research has shown that obesity levels among children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what they were 40 years ago.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경우를 보니까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 보니까요. 자, 아이들 사이에서의 비만의 수준이 40년 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 비만은 위험하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40년 전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게 상당히 그 소아 비만이 올라갔다라는 거를 보여주었습니다. The study carried out at Imperial College London and published in the British medical journal, The Lancet, featured over 1,000 participants and examined over 130 million children. 자,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이제 연구를 실시된 이 연구는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시를 했고, 또 British medical journal, 의학 저널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 연구에서는 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고 그 중심으로 1억 3천만 명이 되겠죠. 1억 3천만 명의 아이들을 검사를 했습니다. The study focused on the body mass index or BMI. 우리가 소위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BMI 이 지수를 갖다가 연구를 했는데 특히 young people aged 5 to 19 5세에서 19세,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부터 10대 애들까지의 젊은이들, 어린 사람들에게 BMI 수치를 이제 연구를 했더니 finding that those classified as obese have increased over tenfold. 이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비만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배라는 거죠. tenfold라는 거. 10배로 나타났다는, 10배가 넘는 거네요. over tenfold.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The reasons for this are thought to be due to marketing and pricing strategies of large food corporations which target children.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들의 비만이 높아졌을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일명 대형 음식, 그죠? 식료품 업체. 이러한 곳에서 마케팅하고 가격 정책을 통해서 애들이 막 먹고 싶게끔 특히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그죠 맛있고 달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가격 정책 때문에 이 아이들의 비만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Lead author of the study, Professor Majid Azhdari spoke of possible solutions to the crisis. 자, 일단은 이 연구의 이제 주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드 에자타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 크라이시스는 뭘 얘기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아이들의 비만이 그 과거보다 10배가 넘게 수치가 올라갔다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가능한 해결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We need ways to make healthy, nutritious food more available at home and school. Especially in poor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regulations and taxes to protect children from unhealthy foods. 일단 정책적인 게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집이나 학교에서 더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지금 그 방법을 고안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거는 소비와 또 인컴과 관련이 사실 된 문제죠. 싸고 저렴하고 질이 안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그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또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마을, 이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 그 가정이나 학교에게 적극적으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게끔 발견해야 되고, 또한 이런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로부터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세금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